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목요일 아침.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초록불을 켜고 오늘 아침을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상승세가 짙은 코인들 많은데 수치는 어떤지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3인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4에서 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주간 그래프로 보시면은 그래프가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다만 최고 상승치에서는 약간 내려앉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인데요. 그래도 비트코인 4%대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 3726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죠. 101.15달러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자, 강한 강세를 보였던 이오스 현재 좀 조정 국면에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주간 그래프로는 상승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오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26% 급등세를 보이면서 최근 조금 부진했던 흐름을 털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는 12인 트론까지 모두 상승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일 밖으로 넘어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네, 30일 전까지, 온톨로지 전까지는 모두 상승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내리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시장 가치는 1206억 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1000억 달러까지 내려갔던 시장 가치 역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3.8%입니다. 거래소의 거래량 확인하면서 순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바이낸스가 거래량 24시간 동안 73.86% 늘어나면서 현재 1위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요. OKEX, 후오비가 각각 2위와 3위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자, 5위인 비트피닉스 오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11% 거래량 늘려주면서 5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 최근 계속 10위권 밖에서 거래를 이어나가는데요. 오늘은 24시간 거래량 85% 늘어나면서 전체 시장 거래액 6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국내 시세 확인해 보시죠. 자, 역시 국제 시세와 큰 흐름의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3%, 리플 4%, 이더리움 4%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도 국제 시세와 비슷하게 20%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국내 시세에서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빗썸에서의 가격 역시 국제 시세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업비트까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업비트에서는 리플이 소폭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0.7%대의 상승률, 국제시세보다는 다소 적은 상승률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그러나 여전히 업비트에서도 강한 강세입니다. 자, 업비트는 빗썸보다는 조금 더 혼조권에 가까운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종목별로 상승과 하락을 좀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래도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약세고요. 스텔라나 에이다 역시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어제 시장 급등에 이어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저항선은 4,000달러라는 뉴스BTC의 기사인데요. 지난주 2018년 최저 거래량인 1,000억 달러의 총 시장 가치를 찍었죠. 그로부터 25%가량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며 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토로의 시장 분석가 마티 그린스퍼는 최근 가격 상승이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아직까지는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로 이어지는 휴일 전에는 보통 투자자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매도를 주춤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시장의 단기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마이클 모로의 경우에는 CNBC 인터뷰를 통해서 3,900달러 선 이상에 진입하는지 보고 시장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3,900달러면 지금보다는 한 200달러 정도 더 상승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자,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최고가로 거래 중이고요. 지난주 사상 최저치인 75달러에서 크게 상승된 채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100달러를 넘어섰는데 2018년 최저치인 82달러를 기록한 이후 그 가격으로부터는 약 35% 정도 높아진 가격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역사 동안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상품 거래자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미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자산 가치의 80% 이상의 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어서 좀 주목이 됩니다. 그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미래에 4,600달러까지는 단기 상승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1,200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기 예측입니다. 1,200달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자, 2만 달러 수준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는데, 상승은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올 한 해 가격 하락 속에서도 많은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일단 상승 모멘텀만 찾으면 2017년보다는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비트코인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대마초의 합법화입니다. 자, 얼마 전에 지난 10월이죠.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합법화했는데, 대마초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어떤 나라들은 그들이 대마초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상태라는 비트코이니스트의 분석입니다. 신용카드 말고 현금으로 구입을 해라라는 캐나다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나라라는 점 때문인데요. 암호화폐를 특정한 과세 부과도 철회한 바가 있는 데다가 국민들의 암호화폐 보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인구의 3에서 5%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앞서 나온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게 세법 개정이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4개의 서로 다른 세법 수정안이 프랑스 하원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기각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각된 수정안을 좀 살펴보시면요. 하나는 암호화폐 거래를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알려졌고요. 또 다른 거부당한 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통해 발생한 자본소득이 실제 소유자의 기존 은행 계좌에 입금될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어쨌든 모두 기각이 되면서 좀 실망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장외 거래 OTC가 크게 증가했다는 비트코이니스트의 보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당분간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낮은 수준에서 늘려가는 것임을 시사할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의 거래보다 OTC 시장의 거래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죠. DRA의 분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OTC 시간에 급증했다. 20%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래들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가격 상승을 낳지 않으면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OTC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일부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한 거래소의 대표는 이에 따라서 현재 가격에서는 평소보다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도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란 이야기인데요. 이란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붕괴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민들은 비트코인 채굴로 여전히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아직 적자를 보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에서 암호화폐 채굴 장비를 헐값에 내다 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란에서는 채굴 장비를 더 구입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이란 정부는 채굴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중앙은행이 올 초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굴은 되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현재는 불법의 상황인데요. 자, 가디언지는 영국 유학 중인 일부 이란 학생들이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등록금 마련에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2월 선물은 5.9% 상승한 3725선에 마감됐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4%대로 상승하면서 3635선 기록했네요. 자, 오늘 장에서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자, 현 시각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목요일 저희는 내일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